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요 앞에 있는 요 아이들 보이시죠? 여러분들 요 아이 두 아이 중에 다른 점이 뭘까요? 다른 점이 뭘까요? 입끝의 모양이나 색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요. 색감이 조금 진한가요? 저는 거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어요. 근데 이름은 달라요. 그런 거로 제가 그냥 합식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에서 이름이 뭔지 알려드릴게요.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겠어요. 근데 저는 별 차이점을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냥 있는 분에 그냥 같이 살게, 한 집에 살게 묶어 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를 한번 틀어 볼게요. 이건 저한테 있던 아이고, 이 아이는 한 달 정도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. 저는 별 차이를 두고 봤는데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굳이 뭐 따로 생긴 것이 비슷하니까 뭐 특성도 비슷할 거예요. 햇빛 좋아하고 쟤도 얘도 햇빛 좋아하거든요. 햇빛에서 커야지만 땡글땡글하고 통통하게 커요. 요 아이가 아마 요 아이도 똑같을 거예요. 이파리 뚝뚝 잘 떨어지는 것까지 똑같아요. 같이 심도록 하겠습니다. 흙은 좋으네요. 여기 나쁜 흙은 아니에요. 물 빠짐이 아주 잘 되게 심어 놓은 아이예요. 이제 굵은 뿌리가 없어요. 다 실뿌리, 실뿌리. 오래 묵지 않았다는 거죠. 이파리가 이렇게 뚝뚝 잘 떨어지는 애들은 이 꽃이 잘 돼요. 이거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꽃이 진행 중이거든요. 그대로 넣어 놓을게요. 그대로 넣어 놓겠습니다. 아이는 흙을 조금 털어내고요. 이파리 이렇게 떨어진 아이 이렇게 화분 위에 나중에 올려두면 스스로 거기서 이 꽂이가 돼 가지고 자라날 거예요. 그래도 최근에 이 꽂이 돼서 자라나요. 이 꽂이가 옆에 이거 엄마 잎에 잎이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죠. 너무 애기들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따로 따로 몸 따로 엄마 따로 아가 따로 이렇게 좀 힘들었던 아이가 지금은 튼튼해져서 같이 심어 놓으면 잘 지낼 거예요. 이렇게 같이 잡아서 한번 키워볼게요. 이 꽃이 된 아이가 있어서 살짝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어요. 너무 이 꽃이가 밑에 묻혀버리면 애들 숨 못 쉬고요. 만지면 잎이 떨어져요. 만지면 만지면 잎이 뚝뚝 떨어져요. 뚝뚝. 비슷한 아이인데도 이름이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저거 해서 교배종 비슷한 아이끼리 이렇게
교배종이 많기도 하지만 또 같은 아이를 같은 아이인데 또 이름을 다르게 부른 경우도 허다하답니다. 여기다가 이 아이를 같이 심어줄게요. 왜 그럴까요? 같은 아이 다른 이름 왜 그럴까요? 수입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새 이름을 불러줘야 다육맘들이 또 새로운 아이들이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같은 아이 다른 이름 생겨나겠죠. 애들은 어렵지가 않아요. 얘가 지금 호수님들 이름 맞춰보세요. 천대전송. 뒤에 있는 아이는 천대전송입니다. 그럼 이 앞에 있는 아이 이름은 클라우쿰이랍니다. 제가 처음에 이름 뭐냐고 물었을 때 천대전송이라고 불렀어요. 근데 클라우쿰이란 클라우쿰이 뜻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. 뭐 다른 게 있나요? 입 모양까지 똑같아요. 입 끝에 모양까지.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아마 똑같았을걸요. 이름만 따로 그렇게 있어야 했던 사연이 있을까요? 쟤는 고수가 아니라서 똑같애비에요. 얘는 클라우쿰, 얘는 천대존성.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? 제 눈에 지금도 똑같아요. 햇빛에 같이 내놓고 한번 키워볼게요.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, 뭐가 달라질지. 저는 클라우쿰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키울게요. 똑같잖아요. 입장 생긴 것도 똑같아요. 입장 올라오는 모양도 똑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또 애들을 집 찾아줬습니다. 애들 한 집에서 아웅다웅 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봅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